뭔 소리야. 벗기가 빵셔츠 새끼한테 다구리 당했다고? 그렇다니까. 셔틀이 지금까지 쇼한거라니까. 그 새끼 무에타이 했어. 분명해. 뻥까시네. 야, 빵셔츠 새끼가. 에이,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 안 보여? 그 새끼 말리려다가 내 대가리 빵꾸나서 12만원 꼬맨 거. 그 새끼 막 날라 다니는데. 와, 나. 놀랬잖아. 뭐야 저거? 저거 사람이야? 그런 거 같은데? 저 위에서 떨어졌나 봐.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오! 왔잖아! 경찰! 몇 번이야 몇 번? 111! 고동철이랑 그 새끼가 지금 여기에 있다. 분명 그들 거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진범을 만나러 온 겁니다. 확실해요. 센터장님, 지금 서운 영동고가 밑에서 추락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름이 고동철이랍니다. 누구라고요? 고동철이라고 그 3년 전 은영동 사건 용의자 같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영동공단 미동 하이테크 냉동창고 옆 고가라고 합니다. 비구역 안쪽 다리라는 거죠. 3번 케미칼이랑 붙어있는. 지금 급히 확인의 케이스에서 방인동 현장으로 갑니다.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우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동철이가 죽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새끼가 뒤지면 안 되지. 안 돼. 예, 그 후두부가 한 번 되고 목뼈가 부러지갖고 현장에서 즉사한으로 보입니다. 하긴 뭐 오래 버텼죠. 진예갱님한테 쫓기면서 3년이면. 또 주원에서 이게 나온 걸로 보니까네 꽤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필리핀 도폐상이라 무슨 뭐 도박 비트 좀 있는가? 일단 저 보고서 올 때까지 입장석 잘해. 네. 또 김영희 새끼 알기로는 또 골치 아파진다. 저 새끼도 벌써 냄새가. 야야, 가서 저 못 들어오게 막아 빨리. 야, 빨리. 아, 형님. 안 된답니다. 안 된대잖아, 형님. 회장님, 우리가 아무리 남이 됐어도 이건 아니지. 나 저 새끼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애들 좀 치워. 착살 내기 전에 빨리 치워. 그래, 아니 네 마음 알아. 근데 쟤 딱 봐도 자살이야. 약에 술에 유서에. 저 새끼 누군지 알잖아. 내가 3년을 이 악물고 쫓아다닌 새끼야. 그러니까 진짜 고꾸라져서 대가를 받고 뒤졌는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임마! 신고 전화는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설마 이 문제를 부서간 갈등 상황으로 키우실 생각은 아니신 거겠죠? 콤비를 넣는구나. 콤비를 넣어. 5분 준다. 대신 진혁이 새끼 들어가가지고 현장 훼손하고 난리치면은 강센터 네가 책임져. 알겠습니다. 놔주세요. 아. 제 생각이 맞았어요. 자살한 게 아닙니다. 진범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추락사로 위장했지만 그놈은 저희 아버지와 허지했을 때처럼 쇠공 모양의 둔기로 머리가 뭉개지도록 때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피해자를 최대한 놀잇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놀잇감이라니. 저기 보세요. 아무리 신발과 양말을 벗고 뛰어내렸다고 쳐도 발바닥이 저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근처에서 고동철은 그놈을 만났을 거고 그놈은 일부러 유리 조각이 있는 곳으로만 맨발에 고동철을 몰면서 천천히 사냥하듯 때려 죽인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놈은 말할 때마다 턱 관절에서 딱딱하고 부딪힌 소리가 나는 2킬로 이상 나가는 쇄골 모양의 흉기를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와 허지혜 씨 그리고 고동철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걸 보면 살인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자가 분명합니다. 야야야, 쟤 또 너 누군지 알지? 응? 네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얘기 좀 해봐, 제발. 평생 주위에 벌벌 떨어라.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3년 전 은영동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다 도주한 고동철이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영동구가 밑에서 추락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필리핀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고동철이 아침에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세요.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누구 맘대로 끝내. 아버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기사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세요. 네. 자주 부탁드려요, 기사. 네네. 그러니까 네 말은 비밀리에 사건을 조사하자 이 말이야? 네. 경찰 내부에 분명히 진범을 돕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고동철 사건 역시 순식간에 자살로 종결된 걸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진범을 찾은들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3년 전에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살해 도구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찾을 테니 무팀장님은 고동철의 3년간의 행적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아 진짜 너 안 깨우면 어떡해. 일어났어? 빨리 앉아. 나 좀 느렸어. 미역국이라도 먹고 가. 아유 바쁘다 그러잖아. 이거 싸질 테니까 금방 갖고 가. 자기 좋아하는 자켓을 베란말이 잔뜩 했단 말이야. 오늘 당신 맛없는 거 누가 먹는다고 저걸 갖고 와? 간말 꼬부하게 난장 한번 까자 그래.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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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 가자. 지혜야, 내가 그 새끼 꼭 잡을 테니까 잘 지켜봐라. 지식이, 엄마.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골든 타임 팀에 남겠다니. 대체 왜? 아, 이 새끼 놀래라 이 진짜. 아, 왜 그러는 건데? 고동철이 그 새끼 지가 알아서 벌 받았잖아. 저 세상 갔다고. 그래. 뭐 갑자기 쫓던 범인이 죽으니까 뭐 허무한 건 알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왜 또 그 여자한테 말리는 건데? 대식아,
너 그냥 간장게장 밑으로 들어가.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새끼야. 은별아, 오빠가 술이 몇어요? 말 돌리지 말고. 아, 좀. 술 좀 그만 좀 마셔요. 그러다가 진짜 속 버려요, 아저씨. 야, 박은별. 왜요, 아저씨? 나 오빠야. 오빠야. 지똥 많은 년이면 어른들 얘기한들 끼어들어가지고 떨어져 저짝에 상이나 좀 쳐.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설마 맨날 나한테 하더라 진짜. 아이고 지원이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주면은 걱정이 없겠는데. 아니 그런데 너희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범인 죽었다고 나오던데. 아 그럼 잘 된 거 아니요? 나야말로 이 형이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아주 복장이 터져 죽겠다니까. 에이구 아. 아 이놈 속이 지 속이겄냐. 북엇국 싸놨으니까 내일 데펴서 먹고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래. 뭐셔 저거? 은별이 남친이야? 아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뭐야 연락도 없이. 나 깜놀했잖아. 운동하러 가다가 잠깐 들렀어. 자. 우와 오빠 다정맨이었구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이건 더민구. 고마워. 네 누구시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별이 친구입니다. 친구? 응, 저기 용마중 학교 쌤. 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요? 네, 저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은별이 보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아, 그럼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은별아 전화할게. 네가 웬일로다가 응? 멀쩡한 놈을 다 만나고. 무슨 소리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잘나갔는데. 맨날 할머니랑 언니만 나 무시하지. 내가 말만 걸어줘도 기절하는 애들 한 트럭이거든. 아, 얜 또 왜 짜증나게.